이상엽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자,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땡땡땡땡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뭐 전 세계 여러 산업이 전 세계에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좀 힌트가 나와 있긴 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 또 이쪽에 대한 관심들이 또 시장에서도 약간씩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. 자, 이 땡땡땡땡을 이상엽 이사님이 공개를 해주시죠. 네, 네 글자는 우주항공, 우주개발, 뭐 우주경제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네. 우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제 정부에서 좀 이렇게 어제 좀 강했고 오늘도 흐름이 뭐 나쁘진 않은데 어제 정부가 이제 올해 우주개발 진흥 시행 계획이 확정됐다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고 또 이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달 착륙뿐만이 아니고 우주 정거장까지도 지금 치열합니다. 지금 우주에 두 개의 우주 정거장이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자체 우주 정거장을 개발 계획을 갖고 있고 네.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세네 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데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좀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면 글로벌 우주 관련 시장이 2031년에는 한 7,370억 불로 전망이 되고 있고 정부는 2045년에 그때 가서 전 글로벌 시장에서 한 10%. 근데 10%라는 무려 한 420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네, 그래서 2045년에 한 420조 원 시장으로 키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정부가 2027년까지 또 우주 개발 예산 뭐 1.5조 원 이상 또 우주 펀드 2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또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일정 같은 게 중요하죠. 그래서 2분기 이제 뭐 곧 4월이고 이제 5월 27일 날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개발 사업이 또 내년부터 이제 한 3조 7천억 원 규모가 투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도 중요하고 네. 그리고 여러 우주 스타트업 관련 기업들이 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르면 한 두 개 정도가 상장할 것으로 상반기에 전망이 되고 있는데 뭐 이노스페이스, 루미르가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.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또 뭐 페르제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상장 또 이제 준비 중에 있다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도 미국의 사상 최초 무인 달 착륙선을 만드는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라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2월 달에 2배 이상 최근에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2월 달에만 좀 2배 이상 상승을 좀 보이고 있기도 해서 네. 좀 달 착륙만 놓고 보더라도 이쪽의 경쟁이 치열하거든요. 그래서 정말 올해부터 뭐 정부에서는 우주 개발, 우주 강국 이제 초석을 다지는 해라고 좀 전망을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좀 계속해서 우주항공, 우주개발 쪽에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우주항공과 관련된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한번 분출을 한 상황이고요. 여기에 뭐 전 세계에서 총 경쟁 치열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함께 도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? 어떤 종목 보세요? 네, 오늘도 흐름이 좋은데 첫 번째 기업은 AP 위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작년 실적이 좋았습니다. 매출은 2022년 대비해서 한 8%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124% 증가해서 100억 원을 돌파해서 실적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 했는데 그 이제 수익성이 높다는 거죠.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는데 네. 근데 이쪽 위성통신 단말기가 이제 마진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매출은 줄었지만 수익성은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주요 고객사 모멘텀이 올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 글로벌 이동 위성통신 사업자 이제 투라야라고 있는데 투라야 공급 물량 증가 기대감이 큽니다. 그래서 신제품도 나올 것으로 전망돼서 좀 믹스까지 하면은 수익성은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중요할 것 같고 또 올해 2분기부터 뭐 초소형 군집 위성 발사나 뭐 달 탐사선 개발 또 위성합범 시스템 등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AP 위성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수급을 살펴보면은 오늘도 장 끝나지 않아서 추정치지만 어제도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도 추정치지만 함께 매수하고 있어서 뭐 이틀 동안 좀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18,000원만 좀 강하게 좀 하반 경직성에 나와준다고 하면은 추가 상승은 꽤 커 보인다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두 번째 기업까지 좀 말씀을 드릴까요? 네, 바로 이어갈까요? 네.
두 번째 기업은 이제 컨택입니다. 컨택은 이게 상장한 지 일단 최근에 좀 4개월 지난 이제 신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 좀 윗꼬리가 달렸지만 오늘도 갭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 한 3% 네네. 상승하고 있는데 그 현재 국내외 뭐 한국, 말레이시아, 뭐 스웨덴, 아일랜드 등 12개 지역의 우주 지상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어젠가 그저께 이번 주에 또 하나 시스템과 더 전략적 협업 체계 구축과 관련된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. 하나 시스템은 정말 이쪽 위성과 관련해서 진심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 시스템과 MOU를 체결했으면은 이제 분명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기술력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번 달 초에 3월 5일 펠컨 9 로켓에 초소형 위성 53개가 실렸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바로 컨택의 첫 번째 위성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네네. 그래서 기술력이 높습니다. 그래서 우주 궤도를 움직이는 이제 인공 위성과 지상이 이제 교신하기 위해서는 말만 들으면은 좀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 교신을 하면서 정보를 이렇게 얻으려면은 굉장히 네. 많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보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 필요하다는 거 거기에 좀 초점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보호해수 물량 걱정할 수 있는데 일단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보호해수 물량이 걱정할 게 6개월이 아니고 이제 1년 후입니다.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시간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래 뭐 수급적으로는 좀 뭐 이렇게 조금 힘든 구간은 좀 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서 여기 조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어제 종가만 지켜낸다고 하면은 좀 점진적인 우상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컨택과 AP 위성을 두 가지 종목 우주항공 쪽에서 선정을 해 주셨는데 뭐 설명은 잘 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 중에 이런 중소기업들은 어떤 또 큰 회사와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관련된 우주항공주들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이 키워드 우주항공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윤혜림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어요. 윤혜림 대표님은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 보세요? 네, 이사님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을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후발주자 세트랙 아이를 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을 확대하고 이제 사업 시너지가 향상되겠다라고 해서 어제 좀 시세가 같이 크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전환 청구권 행사로 보유 지분이 한 36.4%까지 확대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에어로스페이스의 다수의 프로젝트를 같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이제 약 38억 원에 이르는 이제 누적 수주 잔고를 고려했을 때 올해 매출 성장과 더불어 흑자 전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유의미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창립 이후에 지금 최대 수주 잔고를 기록을 했고 또 이제 누적된 프로젝트 매출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 에어로스페이스와의 시너지, 뭐 자체 위성 발사 이것들이 조금 좋은 모습으로 보여줘서 올해 실적 성장의 초입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올해는 좀 유의미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기관도 5거래일 연속 매수 중이고 보니까 이 종목에서 한 거래량이 200만 주 자체가 터졌다는 게 좀 큰 의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지금 38,800원 정도로 보여지네요. 그래서 여기서 계속 좋은 흐름이 보여진다면 직전의 최고점도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두 종목 보실 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세트랙 아이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세트랙 아이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연관이 돼 있으면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주목해 볼 만한 하겠습니다. 두 분이 모두 대형주 위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 소개를 해주시고 선택을 해주셨어요.